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지구단위 계획 하나 설명드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추셨죠? 하여튼 답은 2번입니다. 2번 함께 보시면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아파트와 일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위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만약 초등학교 갖춰져 있다고 하면 10만. 아파트 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2번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장 군수는 자연 취락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예, 2번이 틀린 정답이니까 3번은 당연히 맞는 정답이겠죠. 우리가 잠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유일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유일한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만 그리고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대체하기 위한 경우라면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하나만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현재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입니다.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와 복합개발진흥지구가 가능한데 만약 비도시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찾으라고 하면 계획관리지역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비도시적 찾으라고 하면 뭐만? 계획관리지역. 특정개발진흥 지정할 수 있는 비도시적 찾으라고 하면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하다. 그걸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적과 관련되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땅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라면 고도지구를 할지라도 보호지구를 할지라도 경관지구를 할지라도 용도지구 지정되어 있는 곳은 항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할 수 있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지구는 종류 가리지 않고 도시지역에 속해 있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는 말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필수적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될 필수사항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이죠. 그리고 나는 행위장과 관련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제한도, 최고한도 충분히 기억한다. 그 5가지가 필수사항이고 배형색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임의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환경의 환경은 임의사항에 해당된다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시켜주게 되면 도시적의 경우에는 100, 120, 150, 200% 완화하고 비도시역에는 주차장과 높이 제한을 뺀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면 원래 건폐율은 40, 원래 용적률은 100인데 1.5배 완화하면 6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 가능하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효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3년, 5년이란 말 기억하시는 게 이쪽 일이 됩니다. 보통 지구 단위 계획은 하나 이상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올해 출제될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기억하실 것으로 자연철학지구, 녹관농자에 취락정비하기에 정하는 것이 자연철학지구인데 특별히 녹지지역에 자연철학지구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정비구역에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법률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아는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수립되어 있지 않은, 아니한 그걸 추천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르고 관계법률은 국토계획법의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률에서 토지 이용과 건축계획을 따로 수립했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지 이 법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점입니다. 관계법률은 국토계획법과 비교하면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이다. 제가 이렇게 틀린 점 만들게 되면 저는 욕먹습니다. 대신 출제하는 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번도 출제하는 분들이 방금 오셨던 가로 했던 것들을 조정하게 되면 바로 틀린 주문이 쉽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택 10년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관계 법률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이 말도 이젠 확인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8번 정답 당연히 찾아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에 관한 사항과 5번에 관한 사항도 각각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반설과 그에 해당되는 연결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수도, 하수도. 하수도는 하수, 폐폐, 제비라는 말 기억하게 되면 환경, 기초, 시설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문제 없으시죠? 예,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10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우선 1번과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매수 청구하면 몇 개월?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한다. 특광 시군에게도 통지한다. 특광 시군에게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거 아닙니다. 특광 시군에게까지 통지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계획설 채권이란 말 보셨는데 나는 채권 잘 알고 있다. 특히 도시군 계획설 채권 도시군이란 말 추정하시면 누가 발행하는 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겁니다.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발행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상환기간은 10년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4번 매수하지 않았을 때 3층 이하의 단독대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공작물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단독택은 협의 단독택만을 의미합니다. 다중주택이나 다가구택은 포함된다 빠진다. 빠진다라는 것을 꼭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면 국장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발행합니다. 승인 있는 것 아닙니다. 10번 맞췄다? 실력이 탄탄하신데요. 그러면 우리 다시 이걸 잠깐 살펴놓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말하고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결정된이란 말 보면 결정 후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그냥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 지역이란 말이 나오고 사회복지시설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얘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정비 개량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냥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은 맞지만 기반시설 중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한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등은 시골 지역에는 꼭 필요한 필수시설로서 만드는 사람이 없어서 나라에서 예산 들여 만들 필요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역에는 돈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은 허가받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종합의료시설일 때 인구 적은 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목적으로 도에서 각종 의료원을 만들어주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성의료원 또는 아산병원 직접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설이 명시된 상태에서 그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 말은 맞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반설 중에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한다. 그런 취지 중 나오면 틀립니다. 구체적 시설 나오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만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지문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 우리는 운삼 기칠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하, 운동장, 운전학원 세 가지는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되었고 50여 개 기반설을 7개 시설군으로 현재 세분하고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설 중에 공동구 설치 대상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발 사업 등에는 그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비용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공동관리자인 특광시군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착수하기 전에 미리 돈 내는 게 있거든요. 얼마? 3분의 1. 착수하기 전에. 얘는 천천히 하십니다. 착수하기 전에 하면 3분의 1. 그 정도만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받고 착공하기 전에 예정자가 부담할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과 설치되게 되면 수용해야 되죠. 다만 가스, 하수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하시고 공동구 설치 완료되었다면 점용 공사기간에 점용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관리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5년마다 관리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비용에 대해서는 점용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 정도까지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결정된 이후에는 즉시 지형 도면 작성하여 고시하고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는 자는 입안권자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형 도면 작성하는 자는 입안권자,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대상이며 입안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가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 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한다 안 한다 합니다. 대신 주민 의견 정치, 공람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건너뛰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정치와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 없다라는 것. 주민 공람 절차 없다. 그래서 우리 공법상 주민 공람하지 않는 행정계획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후 1년 내 수립하는 기반설 지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정치하지 않고 개발법에 실시 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정치 없습니다. 그 세 가지만 주민 의견 정치 없는 행정 계획으로 각각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절차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지정되면 고시하면 그 부지가 확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지에는 단길편 계획의 1단계에 포함된 경우는 사업 시행하는 것이고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업 시행하지 못할 겁니다. 사업 시행하게 되면 2단계로서 시행자와 시시계획 나와야 되고 3단계에서는 수용, 공사 다 끝났을 때 공사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서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반면 사업하지 않았을 때 도시군 계획서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방해되는 건축물 등은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물과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서 부지에 10년간 사업하지 않았을 때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토지 소유자가 해제 이반 신청, 해제 결정 신청,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죠. 해제 이반 신청하면 3개월, 해제 결정 신청하면 2개월. 이반 시에는 기초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정치 3단계 걸치기 때문에 10년간 장기 집행 도시군 계획설에 토지 소유자가 해제 이반 신청하면 그 3단계 절차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3개월. 해제 결정 신청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2개월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지방의회 해제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군에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하면 시장 군수는 직접 도시군 계획서를 해제할 수 있다 못한다. 도시군 계획서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지방의회 해제 권고 요청 받는다 할지라도 직접 해제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하고 도지사는 그 신청이 있을 날부터 몇 년? 1년입니다. 내가 1년이라 해서 연이라 몇 년이라 해서 하여튼 1년입니다. 그냥 계속 들어서 반복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이 지방의회 해제 권고는 23회 때와 24회 때 두 번 딱 내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개정된 사항으로 그 상태고 더 이상 시험 가치가 없어진 듯합니다. 그리고 20년간 사업하지 않으면 20년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매수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늘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에 관한 사항 충분히 정리되신 거죠. 6개월, 2년. 그리고 현금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수 가격은 공치법이 정하는 가격이라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현금 대신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채권 발행할 수 있고 그게 주된 요건입니다. 소유자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등으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발행하고자 할 때 누구의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현금 지급하는 것과 채권 지급하는 것 중에 지자체에 유리한 것은 현금 지급이다, 채권 발행이다. 채권 발행이기 때문에 유리한 채권 발행할 때는 누구의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도시개발채권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지방자산체 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스러운 제도여서 그런 채권 발행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은 때에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토지상환채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 토지상환채권은 수용방식에 때만 발행 가능한데 수용방식에는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 대신 사후 현물 보상하는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아야 하고 주택법에서는 주택상환사채 있습니다. 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채권 중에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뭐만? 도시군 계획설 채권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이쪽이 되게 됩니다. 11번입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기지개에 해당되게 되면 최장 5년. 이런 건 절대 틀릴 일이 없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다만 우리 이것 하나만 잠깐 기억해 놓습니다. 현재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그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 다섯 가지를 각각 구분하십니다. 청산리, 녹개수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것과 각종 개발 행위로 문화재 등을 훼손할 우려 있다고 하면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기, 지, 개입니다. 이러한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청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최초 지정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저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이래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기, 지, 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곳으로서 결정되었을 때 용도 지역 변경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면, 크게 변경되어 개발행 허가 기준이 바뀔 곳이 있다면 이래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을 각각 지정하면 3년 또는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지거든요. 특별히 최초 지정하여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을 2년,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1년 만에 지정 목적이 없어졌다면, 소멸됐다고 하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지정 사유가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얘는 과잉 규제이거든요. 위헌 소재에 있기 때문에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그것만 잘 정리해 놓습니다. 원래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은 임의 사항인데 지정 사유가 없다 인정하게 되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보십니다. 12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설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함께 보시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실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뭔가 빠져있죠. 다음 날. 그래서 3번 틀린 것으로. 1번은 행위제한 완화 가로에 놓습니다.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20%만 기억하고 있다? 그럼 서로 반성하시죠. 인구 증가율과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하는 곳, 얘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것, 용도 지역 변경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 있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과 관련되어서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설치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줄쳐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기반설 설치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지역주민이 부담한다. 지역주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부담하여 기반설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것을 중복하여 국가예산으로 설치할 필요 없죠. 그래서 기반설치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내용은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겁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반설 설치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돈 내어서 기반 설치하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반설을 중복 설치할 필요 없어 그 내용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취지 조금 이해되신 겁니다. 그래서 2번 그런 의미에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데 연면적 200종자 초과는 신축 증축이 그 부과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통지는 언제까지? 허가받고 건축 허가받고 2개월. 그리고 돈 내는 것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그 정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여쭙게 있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충분한 기반 설치하기 위해 그 단위 면적은 얼마 이상? 기반설 부담구역은? 예, 10만. 하여튼 다 나왔기 때문에 맞췄습니다. 하여튼 그래 그게 어디십니까? 10만. 기반설 부담구역은 충분한 기반 설치할 수 있도록 얼마? 10만 이상으로 할 것. 예, 그래서 12번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항상 11, 12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으시는 게 필요하고 올해도 기반설 부담구역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로 많이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1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 기출문제이거든요. 나는 천국이 잘 기억난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맞다 틀리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데 국장이 지정하는 것이고 시군구청장은 누구에 요청하는 겁니까? 시도지사. 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그래서 시군구청장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요청하기 때문에 국장의 지정 사유 아닙니다. 특히 3번 보게 되면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km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제안하면 몇 달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까? 수용 여부 통보한다. 1개월.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안하면 45일 이내 위반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1개월 이내 수용 여부 통보하며 우리가 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제한 할 수 있거든요. 정비구역 정비계 위반 제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제한하면 그때는 60일 그리고 30일 정비법은 하지 말자. 그러면 하지 말자. 정비법 하지 말자. 개발법만 하자. 아니, 국토계획법만 하자. 예, 그래서 우리 천국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1. 국가가 도시발 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천재시변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차셨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의 결친 경우로서 시도이사 또는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천국이란 말 기억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봐주실 것은 최근 하남 유래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하남 유래지구는 서울시부와 경기도 하남시와 성남시에 걸쳐 하남 유래지구가 지정되었는데 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발 사업은 공동 시행하게 되면 사공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는 산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다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부성립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제서야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부성립했다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을 때나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고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라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1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결합 방식이죠. 결합의 반대는 분할.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분할 방식이라면 각각입니까? 하나 이상입니까? 각각 얼마 이상? 만 이상. 결합하면 하나 이상이 만 이상.
그래서 결합일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곳을 묶어서 하는 것으로서 하나 이상이 만 조메타 이상 돼야 되고 분할이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각각 만 이상.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는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조합 추천했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14번 맞추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말하시지 그러셨습니까? 1번 알죠? 1번 알죠? 예. 아, 제가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1단계 절차인데 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미리 지정 후에 이루어진다. 괜히 적어놨겠습니까? 동시에. 그래서 통상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와 구역 지정한 자를 별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동시에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와 도시개발 구역 지정한 자는 모두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도시발 사업에는 1단 계획은 2단 계획은 3단 계획은 관계없이 원칙적인 관할을 갖춘 누구이다? 지정권자이고 오직 환지 계획과 관련되어 인가만 시, 군, 구청장이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개발법에서는 관할을 갖춘 항상 누구이다? 지정권자. 환지 계획 인가는 누가 한다? 시, 군, 구청장.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입니까?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까?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장이 환지계획의 인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2단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 도시개발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게 되면 수용방식으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수용방식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 전부 수용방식을 파악하시면 전부를 수용할 수 있고 환지방식의 경우는 전부를 종전토지를 대신해서 환지를 지급하는 사후현물보상방식으로 사업하게 됩니다. 특별히 수용과 관련된 시기는 수용과 관련된 요건은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각종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세부 목록 고시한 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수용과 관련되어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 재결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 기간 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환지 방식의 경우는 공사 완료되게 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할 보상할 땅이 똑같은 면적인지 같은 위치인지 확인코자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다고 하면 준공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됩니다. 환지 처분은 준공 검사 받는 때와 공사 완료 공고한 때를 기준하는데 우리가 잠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시행자가 지정권자라고 하면 자기가 한 공사에 준공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 한 때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시행자가 지정권자 아니라고 하면 준공사 꼭 받죠. 준공사 한 때부터 얼마? 나는 이런 거 처음 본다? 일단 나중에는 천천히 하도록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수용 방식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때는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된 때는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이고 환지 방식의 경우는 공사완료 공고한 때가 아니라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를 사후 현물 보상으로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종전 토지는 계속 소유한다? 소멸해야 된다.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끝나는 때 환지 처분 공고한 날 24시에 종전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하게 되고요. 다음 날 0시에는 새로운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고 수용 방식 때는 언제?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뭔지 모르지만 그걸 먼저 파악해 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이루어지는 제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시행자와 관련되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이후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등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 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 설립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이루어집니다. 2단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조합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아닌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제한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조합은 1단계 만들어지는 것이다. 2단계 만들어진다. 2단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거든요. 행정청은 제한하는 자이다 아니다.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조합은 언제 등장하는 것입니까? 2단계. 제한하는 자이다 아니다. 다시 2번. 14번에 2번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는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입니까? 후입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조합은 2단계 만들어집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만들어지는 게 조합이거든요. 조합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되십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게 됩니다. 도시개발조합은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제한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 그렇게만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어업권. 우리는 양식 어업권도 기억납니다. 그게 이번에 추가되었거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3번 맞다 틀리다. 잘 모른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는 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지정권자이다? 지정권자. 그리고 이 개발계획 수립 시기는 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곳. 세종시처럼 도시개발계획을 공모 전으로 설계 도면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 먼저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주상공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에 얼마? 주상공 몇 개입니까? 3개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30% 이하라고 하면 녹관농자는 70% 이상인 것으로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만하죠. 녹관농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땅값 그냥 올라간다? 급등한다. 15년 전쯤에 공인중개사 강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강의 간두시고 연기군 쪽에 과수원 한 10만 평, 11만 평 구입하셨거든요.
싸게 구입하고 내려오셨는데 한 2, 3년 뒤에 갑자기 세종시 만들어진다고 발표해가지고 도시가 달라지던데요. 땅값은 그냥 제자리다 많이 올랐다. 예.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가지시고 아무 때나 투자하더라도 갑자기 이상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곳이라면 가격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까? 급등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그런 곳이라면 구역 정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개발 구역에 차지하는 주상 고객 면적이 전체 얼마? 30% 이하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 계획은 17가지 내용을 담게 되는데 우리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있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지 개발 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중 개발 계획 내용 될 수 없는 것 찾으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 내용이다? 실시 계획 내용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17개 개발 계획 내용 중에 4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예, 박수하면 임순. 나는 박수하면 임순은 기억나는데 박수하면 임수는 기억나는데 3번에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기억 안 난다? 그게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접목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밖에 기반설 설치비용 부담 계획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각종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 임대주택 순환 개발 박수하면 임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 시킬 수 있다. 나는 박수 임수는 기억나는데 문제는 오면 잘 모른다. 몇 번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 개발 계획 내용에는 사업 시행 방식도 함께 포함되게 됩니다. 수용 방식에 대해서는 그냥 대신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저 환지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 자치, 단체인 경우는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개발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다 아셨거든요. 시기, 동시,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 내용 17개인데 저 17개에는 지구 단위 계획 있다, 없다? 없다. 박수 임순 기억나시고 환지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기본이고 방금 보셨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시에는 면적 3분의 2만. 2분의 1, 2분의 1도 있습니다. 지병동. 예, 그건 또 나중에 하시고. 앞자만 기억해도 그게 어디십니까? 예, 그래서 저렇게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보게 되면 지정권자는 도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동의 생략하지만 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동의받을 필요 없지만 시행자가 누구 지방공사이면 동의 받아야 된다. 나는 이런 거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지방공사 추천했습니다. 일단은 지방공사라 넣으면 동의 받아야 되고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웬만하면 토지 소유자 동의는 공공은 다 생략하지만 개발계획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입할 때만큼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인 때만 동의 생략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5번 그냥 보시면 되죠. 15번입니다. 도시발 조합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미성년자도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라면 조합의 임원 될 수 있다. 임원 자격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 될 수 있거든요. 의결권 가진 조합원에는 미성년자는 포함된다, 빠진다. 빠진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1번 나는 잘 아시죠? 감사가 조합 대표한다라는 말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이해되는지 봐주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직권 상급 행정청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합니다. 그래서 도에 속해 있는 시장 문서에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도의사에게 행정심판 제기하고 서울시장이나 세종시장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는데 도시개발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는 누가 했습니까? 지정권자.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이해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처분에 대해 위법 부당한 때는 국장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또는 대도시장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다 뭐나 해야 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장이건 시도지사이건 대도시장이건 관계없이 이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만 개발법에서는 관할 관청이 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라고 도시개발법의 관할 관청 아닙니다. 이들이 뭐한 때만?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한 때만 관할 관청이 되는 것이지 국장이라고 지도의사 대도시장이라고 관할 관청이 되는 것 아니다. 그래서 항상 개발법에서는 환지계획 빼고 환지계획 인가 빼고는 다 누가 나와야 됩니까? 지정권자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이 된다고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이래서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지 만약 시도의사 대도시장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 의결 거쳐야 된다. 맞죠? 나는 정환 게임에 기억난다. 그래서 4번 옳은 질문입니다. 5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는데 그러면. 16번입니다. 토지상황채권에 관한 설명을 쓰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보시면 도시개발조합인 시행자는 지급 보증 받아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맞다 드리다. 드립니다. 도지상환채권은 수용 방식일 때 나오는 제도인데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수용 방식의 개발사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2단계와 관련된 사항을 잠깐 살펴보시는데 이번 시간엔 계획만 했습니다. 구역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엔 너무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관할관청 누구인지 파악하시는 것과 동시에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신데 예외에 관한 사항. 녹관농장의 경우는 급등할 수 있는 곳으로서 구역지원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용 17개에는 지구단위계획은 빠져있다. 그리고 박수하면 임순. 그건 알고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박수. 앞으로 그것만 보십시오. 나중에 그걸 모르면 기출문제나 아니면 우리 문제 풀어봤던 것에서 그 파트만 찾아가지고 한번 단련해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런 연습만 몇 번 해놓으시고 나면 실제 시험 봤을 때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저 우리 기억하시는 게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때는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제 시행자와 관련된 사항만 잠깐 정리하고 쉬었다 할 겁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돈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추경 100조 발행한다는 이야기 들지 않으셨습니까?
4차 추경이 이제 3차 추경인지 모르겠지만 또 100조 부채 국채 발행한다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국가는 도시화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돈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 사업 시행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자격 갖춘 자 중에 돈 있는 자를 지정권자가 도시화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개발 사업을 맡길 수 있는데 만약 사업 시행 방식이 전부 환지 방식이라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지정권자가 도시화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전부 환지 방식이라면 사업 잘 된다 망한다 망한다 망할 방식을 개발 계획에 반영했다고 하면 그 이해 관계인이 망해야 되지 엉뚱한 사람 끌어들여서 망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누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화 사업 시행을 하게 되고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 병, 동 기억난다? 저 전부 항시 방식을 확정 짓는 것은 구역 지정입니까? 개발계획입니까? 개발계획. 개발계획에서 사업 시행 방식 나오니까. 개발계획 수립고시하고 1년 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들을 사업 시행자 할 수 있고 공공시설 사업 병행할 필요가 있거나 국공유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여기만. 개발법에서는 여기만.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시행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들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시행자가 결정되었는데 저 시행자를 바꿀 수 있죠. 나는 1실 2착이라는 말 기억 잘하고 있다. 얘는 기억나는데 시험 나오면 잘 모른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 인가 받고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시행자 부도 파산한 경우 실시계 인가 사업 시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다? 1실 2착. 그리고 이 시행자와 관련되어 최근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대행. 대행은 누가? 공공이 주택 설계 분양을 주택 건설 사업자에 맡기면 대행. 위탁은 시행자가 철도 항만 건설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철도공사에게 고수를 하면 도로공사에게 일 맡기는 것을 뭐란다? 위탁. 그러면 이 대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공공이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위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행자가 누구에게? 공공에게 일 맡기는 것을. 그리고 나는 신탁이라는 말 잘 기억난다. 누가? 민간이 신탁업자에게. 이럴 때는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죠. 언제 잘 모른다.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 많이 풀어본다. 앞으로 계속 풀면 되시죠. 하여튼 결론은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 때만 사업 시행되는 것이지 수용 방식 때는 시행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합은 토지 상환채권 발행한다. 이 말 자체가 바로 틀린 것으로. 1번 지정권자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2번 채권의 이유는 누가 결정한다? 발행자가. 그리고 3번 발행 규모는 2분의 1이죠. 원형치란 말 기억나십니까? 원형치 이야기하면 세 글자이기 때문에 3분의 1. 토지 상환채권이라면 채권 2분의 1. 그리고 김용증권이란 말 기억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답은 5번으로. 그리고 쉬었다가 하십니다.